할렐루야. 입에는 귀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색된 우리 김 목사님, 그동안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누운 나무에게는 열매가 열릴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고 남다른 깊은 영성과 따뜻한 감성과 예리한 지성을 갖추셨는데, 앞으로 신선한 역사를 이룰 것을 확신하고 축사를 대신합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두태 목사님, 수도권을 대표하는 서울 지역 노회 대표장 되심을 우리 총회 부흥사의 회원과 더불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또 우리 가성교회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강북노회,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 출발한 강북노회의 큰 영광입니다. 난세에 영웅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노회는 1950년 6.25 독립 이후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 속에 또 코로나19라는 독병까지 만났습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부총회장님 말씀하셨는데 교단의 정체성을 세우는 중요한 사명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 윤도태 목사님을 적절한 시기에 세워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대표회장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서울신학교 학장님 오셔서는 이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본회에서 장학금을 일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용 장로님께서 일부 장학금을 지원해 주셨고, 우리 또 본회에서 좀 같이 지원해서 장학금을 잠시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려울 때 서울신학교를 위해서 장학금 주신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회장님, 과학부 회장 되신 분과 모든 임원들에게 특별히 감사합니다. 서울신학교는 서울지역 노예 협의회가 후원하는 신학교입니다. 우리 신학교에 탈북자가 현재 8명이 전액 장학금을 학교에서 지불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왜 신학교 왔느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좀 더 알고 좀 더 경험하고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장학금 전액을 한 학기에 120만 원인데 한 학기에 1000만 원이 소요되는 이런 가운데, 특별히 이번에 서울지역노회에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00만원 같으면 1000만원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탈북자들이 기도할 때에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이 서울지역노회 협의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도록 더욱더 이제 격려하면서 오늘 대단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3부 정기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대호 장로님께서 등단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대호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울중앙도의 협의회를 사랑해 주셔서 팬데믹 어려운 가운데도 22회기까지 주님께서 발전하게 해주시고 교단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진정하고 바랍니다. 이제 제23회기 정기총회를 아름다운 바른교회당에서 개척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임재하셔서 모든 영과 홀로 거두어 주시고 순서마다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기 종회를 인도하시는
회장 김호영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조계를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장로님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성희 박태훈 목사님 회원 점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가 회원을 점령하니 현재 109명이 참석하셨습니다. 예, 109명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정기총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전회동남도 그다음에 사업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 예. 전회동남도 사업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까지. 예. 저기 문서로 받고 잘 기록. 예,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다 하시면 예 하시고요. 예. 아니면 아니라 예, 이 모든 것은 이제 주인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임원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중원 목사님, 문영이사 목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위원은 대표회장, 상무회장, 사무총장, 상무총무, 운영위사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사의 추천과 그 다음에 전영위원회에서 그 추천을 거쳐서 전영위원회에서 결정을 거쳐서 오늘 새로 될 임원들을 발표하겠습니다. 명예회장의 김오룡 목사님, 명예상임회장의 강대호 장로님, 대표회장의 윤두태 목사님, 상임회장의 최효식 목사님, 정채혁 장로님, 운영회장의 이규선 목사님, 이혜중 장로님, 그리고 사무총장의 진용훈 목사님, 사무차장의 현상민 목사님, 상임총무의, 죄송합니다. 그 장로님들을 발표해야 되는데, 사무총장의 진용훈 목사님, 지동민 장로님, 사무차장의 현상민 목사님, 김영구 장로님, 상임총무의 박태문 목사님, 김명식 장로님, 총무의 김재철 목사님, 박정수 장로님, 그 다음에 서기의 김한성 목사님, 부서기의 김상기 목사님, 회록서기의 박성은 목사님, 부회록서기 황현우 목사님, 회계의 홍성복 장로님, 부회계 백양선 장로님, 감사의 유상철 목사님, 방성일 목사님, 신호방 장로님, 안재건 장로님, 손정우 장로님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네. 이상 이 보고를 어떻게 할까요? 박기로 동의합니다. 예, 동의 들어왔습니다. 채택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이해하시고요. 예. 아니면 아니라 예,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임원들 나오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 임원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다발 가져오시죠.